노케미는 실제로 콜롬비아에서도 인기 많았어? 엄청 많았었지. 아, 아직까지 보고 더빙해서 보는 거거든. 더빙? 사람들은 스페인어로? 어, 근데 진짜 엄청 어글거려. 왜? 뭔가 그 사람이 아 이거 마음에 너무 든다. Me encanta esto, me fascina mucho. 진짜 너무 이상해 정말. 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특집을 하나 찍을 건데요. 그래서 중남미 친구들 두 명 불렀거든요. 자,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 저기어맨에서 했던 컨텐츠를 리뷰할 겁니다. 분명히 2시에 오라고 했는데 되셨는데? 진짜 저쟤 또 안녕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오라 한번 구경 시켜줄게. 한번 볼래? 오케이. 일단 여기는 부엌이고.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길에서 우리 저기오면 찍으면서 패션 편에서 그때 두 분이 나왔는데 야 그때 내 패션을 너무 점수를 낮게 준 거 아니야? 그 3점 2점 이렇게 줬잖아. 근데 그렇게 입고 나왔잖아. 어쩔 수 없어. 그때 진짜 남자 멋져. 이거 훨씬 나아 이거. 그래? 아니 너 집에 솔직히 내 방송도 출연하고 그래야 되니까 집에 진짜 다양한 옷들이 나 많이 있어. 그러면 제일 괜찮은 걸로 권해봐. 제일 괜찮은 걸로? 진짜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. 정말 제일 멋있는 거 제일. 약간 제일 오케이 기다려봐. 바로 찾을 수 있어. 이건 준비됐어? 아 아니 나간다. 자 하나 둘 셋. 야 왜 아 몰라 봐. 야 이거 비싼 거? 아 비싼 거 어때? 뭐 비싸면 다야? 비싸면 다야? 잠깐만, 그냥 다른 것도 있어, 다른 것도 있어. 기다려봐. 제가 봤을 때 크리스찬 진짜 괜찮은 옷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있긴 있는데 그냥 크리스찬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 얘기가 있거든. 폐완혈 알아? No. 그래서 그럼 약이야? 아. 약국에서 자주 써. 타이러놀, 벤마놀 그런 것 같다. 폐완혈은 뭐냐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. 그래서 그거 좀 배워. 그걸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. 야 이거 특별하게 오늘 요리한 거야? 손님이오니까 아~ 준비해왔어 내가. 요리한 이게, 거 아니네. 야 영희. 희망스럽네. 아니 이게 맛있는 거거든. 멕시칸 사람 집에 오면은 당연히 닭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, 이거 뭐야? 이게 닭고보다 100배 맛있는. 아 진짜. 똥가루이라 그래. 이 음식은 맛있는 거 진짜 많잖아.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많으니까 그래서 나 살이 찐 거야 지금. 아니 근데 어떤 거 뭐 그렇게 많이 먹길래? 뭐 한국 음식 굉장히 많잖아. 대장, 곱창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 튀김이나 비벼서 먹는 것도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나 살이 많이 찐 거 같아. 그 중에 페이버릿이 있어? 페이버릿? 내 favorite 곱창. 곱창? 아 그래? 곱창 콜롬비아에서도 있지. 근데 아, 우리는 그래? 곱창 먹을 때 약간 한국 양념적으로 먹는 거잖아. 우리나라의 튀김, 튀김으로 과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네. 나도 멕시코에서 떡이 없잖아. 떡? 떡. 그래서 떡 뭐 한국 와서 진짜 떡 진짜 좋아하기도 있고. 진짜? 그리고 거의 맨날 나 떡볶이 먹을 수 있어. 근데 요즘 쭈꾸미 많이. 아 쭈꾸미. 정말 맛있어. 닭갈비 이런 거 먹었어? 닭갈비? 닭갈비 먹었지. 나는 나 my favorite이야. 아, 닭갈비. 닭갈비? I love 닭갈비. I love 닭갈비. I love 닭갈비. 뭐 아니 한국에서 그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소타코라고. 마소타코. 마소타코. 그 오 가져갔어. 아 그러면 좀 가만. 마소타코 마소타코 대고 얘기할 거. 알겠습니다.
그 밀가루 토르티야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 토르티야도 있잖아. 그거 뭐 보통 한국에서 한국 멕시코 식당에서 보통 밀가루 토르티야만 있는 건데 그 식당에서 뭐 스스로 그 옥수수 토르티야 만드는 거야. 멕시코에서 옥수수 토르티야가 그래. 진짜 오. 옥수수 토르티야 먹어봤어? 괜찮 맞지? 나태우 같아. 근데 나 멕시코 갔을 때 나 진짜 토르티야랑 고르디타, 플라우타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봤거든? 어. 나 5kg 쪘어. 자기가 자꾸 그럼 혹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아 이 음식 진짜 돈 줘도 못 먹겠어. 어!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맛. 순대랑 같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.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순대. 뭐 그거 먹을 수도 없지. 그 지난 편에서 우리 인터뷰하면서 반찬 싫어하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. 반찬 아니 있잖아. 나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에서 뭐 시키면은 반찬 여러 가지 나오잖아. 어. 그래서 하나만 시켜도 배불러. 어. 그리고 다시 시키면은 다시 그냥 무료야. 무료. 어. 집에서 뭐 하고 있더라? 요즘? 나 드라마 보지. 무슨 드라마 보는 거야 지금? 나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다 하나만 말하자면 알고 있지만 들어봤어. 뭘 알고 있어? 알고 있지만 그 제목이야? 그 제목. 아, 그 제목. 예능도 봐 혹시? 한국 예능? 응 봤지. 아 진짜 어떤 거 봐? 나 마지막으로 봤던 거 도깨비였고. 아 예능이? 아 예능? 옛날 건데. 도깨비는 실제로 콜롬비아에서도 인기 많았어? 엄청 많았었지. 아, 아직까지 보고 더빙해서 보는 거거든. 더빙? 사람들은 스페인어로? 근데 진짜 조금 어글거려. 왜? 뭔가 그 사람이 아 이거 마음에 너무 든다. 역시 사랑해요. 메 encanta esto, me fascina mucho. 진짜 너무 이상해 정말. 나 이거 너무 생긴 한국 사람인데. 아니 완전 말하는 게 한국만 나온 것처럼.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뭐 넷플릭스에 있다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멕시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고 있지. 그것도 더빙돼 있어 혹시? 모르겠어.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콘텐츠 리뷰했을 때 자기 좋아하는 배우 그런 지 많이 얘기를 해줬었거든.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박서준 뭔지 알아? 응 알지. 그 이태원 클래스. 이태원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왜냐면 나는 남자 볼 때 머리 먼저 머리에 살. 아 그때는 너무 짧은 머리였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별로였고. 근데 그 김피서 왜 그럴까 그 드라마도 있거든. 거기 진짜 머리 없는. 아 거기 약간 엄청 멋있어서 재벌 같은 느낌 이렇게. 그럴까? 연예인의 초안은 얘기 나오니까 미의 기준의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. 잘생긴 멕시코 남자들은 이런 스타일이다. 좀 맞을 스타일 약간 근육 많고 이런 거 약간 콜롬비아도? 콜롬비아도 약간 아 멋있고 머리 이렇게 올리다니면 그냥 진짜 멋있는 남자거든 우리나라에. 그냥 이거 무조건 있어요 이런 거. 약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. 아 그러니까 잘생긴 몸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? 그러니까 잘생긴 몸. 그럼 콜롬비아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야? 볼륨. Of course. 글래머. 약간 이렇게 쭉 엉덩이 후 이렇게. 엉덩이 후. 강나라의 콘텐츠에 나는 클리셰들 있지. 보면은 그냥 아 이 남자한테 사람 봐주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나 싫어할 거야. 그래서 시어머니네 앞에서 이거 이렇게 폰도 주고 돈 주고 내 아들 더 건드리지 마. 나 돈 치고 이렇게. 아 얼굴에다가 빡 이렇게. 나가라. 뭐. 아니 근데 있잖아 한국 드라마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약간 로맨스의 씬 같은 거 나올 거면은 마지막 화에 나올 것 같아. 아~ 그냥 키스 하나만 볼 거면 키스도 아니고 버퍼야. 야 이게 그 딱 복지에서 크레딧 바로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거야. 근데 남미 드라마나 아니면은 진짜 미국 드라마 보면은 적화 계속 나오고 저 화부터 계속 나오고 뭐 하는데? 그리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뭐 한 주인공 로봇인데 뭐 주인 여자가 뭐 로봇 아닌데 뭐 사랑해가지고 뭐. 무슨 말이야? 무슨 드라마인지 알아. 무슨 드라마인지 안다고? 그거 I am not a robot. I'm not a robot. 아 그래? 나는 로봇 아니다. 진짜 재밌어. 그래? 재밌어. 근데 멕시코에서 그런 게 나올 일 어느 나라 거야 저거? 한국 거? 한국! 세뇨?
I'm not a robot.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. 이거 봐. 실망. 나 이거 안 모르면. 이게 실망. 한국 사람인데 실망. 여기서 이제 오션뷰? 오션뷰. 어, 그래? 내 마음속에 오션뷰야. 오션뷰였으면 죽였는데 그냥 오션뷰. Your boots are on fire. I'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.